네, 안녕하십니까. 아가 TV 디스타트비아 경기장 여러분 첫 번째로 들어와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목에 갑자기 목이 간지러운 거야. 그래서 물을 먹다가 목이 간지러워가지고 갑자기 딱 목이 물이 걸린 거지. 그래서 그랬네요. 한 마리의 거친 염소 같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거친 염소. 염소인데 거친 염소 좋습니다. 예, 표현 굉장히 중화적이네요. 고맙습니다. 이 팀님 어제 질러 2타 리퍼 4타 완벽히 초보 끝내버렸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 욕먹었어요 이러시네요. 근데 그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밌게 즐기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삽니까, 그죠? 우리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 얼마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내가 뭐 우리가 그저 사기맵을 쓴 것도 아니고 핵을 쓴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죠, 그죠? 그분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괜히 죄책감 들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정찰 들어가면 사료비 진사료 피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 현이에요. 자, 스카웃을 간다. 스카웃을 쓴다. 스카웃을 가서 흔든다. 스카웃의 강력함을 보여준다. 에바 참신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 스카웃 쓰이면 잘 쓰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야 이거. 파일런 서치고요 사내방은. 파일런 서치 확인했고요. 이거 파일런 지을게요. 네. 일단 대각선인 것 같은데 그래도 두 파일런 짓고 갈게. 이티님은 탑블레이드 팽이 어떤 거 있었나요? 드래곤 드레인저 드레이거 드레시. 탑블레이드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저희 그 동네에 3대 팽이가 있었어요. 3대 팽이.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드레시도 있었고 드레이거도 있었어요. 전 주인공을 안 좋아해서 드래곤은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3대 팽이 중에 한 명이어서 이제 제가 딱 이제 그 문방구에 딱 등장을 하면은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했죠. 3대 팽이님이다 이러면서. 3대 팽이 등장 이러면서 저의 그 팽이 돌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저를 기다렸죠. 예. 감자 전분 블레이드라고요. 감자 전분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 이틴 형님도 디지몬 카드 모았나 이러시네요. 아니요, 저 디카 안 모았어요. 예. 디카 볼 돈이 없었어. 예. 드래거 드레셔도 그냥 존나 싸고를 사서 애들 거 막 훔쳐가지고 아예 존나 이러셨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게요. 죄송합니다. 자, 보지고요. 야, 이거 나갔다. 이거 자 간다. 야, 팔로 안 졌냐? 자, 잠깐만요. 야, 두 게이트였잖아. 입구를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이득 교환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득 교환을 하면서 캐논 두 개까지 딱 지을 시간까지 벌어야 돼, 그죠? 막으면 되거든. 막으면 돼요. 이렇게 비벼. 그죠? 자, 비벼서 캐논 두 개까지만 지으면 됩니다, 그죠? 비벼서 캐논 두 개까지만 지으면 돼요. 비벼서 캐논 두 개까지만 지으면 돼. 그리고 아둔. 자, 올라갑니다. 좋았다. 자, 다크 못보게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프로가 좀 상했지만은 그래도 사내면 지금 약간은 역카운터 빌드였지만 그걸 좀 잘 막아냈고, 사내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캐논 지으면서 멀티 아니면은 뭐 테크트를 올리는 플레이가 있는데 일단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그 두 개 다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찰을 가되 다크템플러도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죠? 드랍으로 갑니다. 캐논 짓고 멀티를 하면은 본진을 날리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죠.
좋았다. 잘 비볐다. 비볐다. 역시 비빔면이죠. 갑자기 비빔면에 삼겹살을 딱 먹고 싶네. 지렸다 그거. 조합 인정. 자, 하여튼 3대 팽이로 되게 유명했지. 제 초딩 때 탑블레이드 그 만화 영화가 나와서 재밌게 즐겼어요. 고고 탑블레이드 셋 둘 하나 고쉬. 죄송합니다. 과거에 심취했네요. 네. 고고 타블레이드. 아 디지몬. 아 그 디지몬 다마꼬치 그 뭐냐 그 아 디지몬 바이스? 디바이스? 뭐 하 뭐라고 하던데 그지? 하여튼 뭐 그거예요. 예, 그거 그것도 했지. 예, 근데 난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 사봤어. 예. 그냥 그 체육대회 때 그 애들이 막 사잖아요, 막 그런 거. 네. 그런 거 살 때 막 옆에 가서 그냥 보는 정도.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대방 이제 위치를 보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방도 약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일단 다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내가 상대방이라도 다크일 것 같다는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캐논이나 뭐 옵적으로 빨리 뽑아서 뭐 하던지 할 텐데, 자, 요거는 좀 뒤로 빼줄게요. 그래서 만약 지금 드라운이 앞으로 전진 배치 돼 있는 거고 공격을 올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를 통해서 이득을 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는 큰 오산이다 친구야. 나는 이미 다크템플러 들어왔고 너의 본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너는 존댓구요. 갑니다. 일단 같이 가자.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거, 로보틱스야! 야, 로보틱스로 수비하는 빌드거든요! 상대방 옵저버 나오기 전에 로보틱스가 깨지면 이거 게임 끝나요! 상대방 공격 선수 시도하는데! 다크템플러 보면 상대방 공격 못하고요! 자, 상대방 옵저버가 안 나옵니다! 옵저버가 안 나와요! 옵저버가 안 나와요! 우르르르! 야, 시도하고 올라와서 캐논만 집에서 막으면 돼. 캐논 일단 다크가 많아. 다크가 많다라는 건 좀 그런데. 자, 하나 넥서스 하나씩 때리고 그 다음에 살 추가적인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그죠? 자, 못 올라오게 해요. 못 올라오게. 비비면 돼. 비비면 돼. 다 비벼. 다 비벼. 다크 나오면 돼. 다크 나오면 살이 어차피 막혀요. 다크 나오면 막혀요. 살이 막. 다크 나오면 막혀. 다크 나오면 막히는데 상대방 공격을 너무 시도했어. 끝났죠. 끝났죠. 상대방은 끝났죠. 넥서스 두 개가 다 날아가죠. 이러면서 저는 마당마당 앞마당에 가져가면서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본진 날아갔고 앞마당 날아갔고 상대방 할 수 있는 거 없고요. 이걸 왜 안 나가죠? 아, 여기다 짓고 있네. 제재 좋았죠? 이거는 상대방이 속임수 투게이트 빌드를 들어왔지만 그거를 잘 막아냈던 그 스노우볼이 굴러간거고 상대방은 다크템플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겠지만 드랍까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을 가면은 얘가 빌드가 어떤건지 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압박을 간건데 저는 그 사이에 이미 본진 드랍을 했다라는거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